아, 아빠께 빵꾸 났나 본데. 네, 유리나무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 세컨 구름 같은 승차감 구름이의 리뷰를 추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LPG로 개조해서 그냥 전혀 뭐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잘 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딱히 이거를 리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그냥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개조와 관련된 궁금증 같은 거가 있다고 저한테 따로 이메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막 커뮤니티 뒤지고 인터넷 구글 검색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건데 그분도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답글도 달아드리면서 아 이거는 추가적으로 리뷰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추가 리뷰 하게 됐습니다. 뭐 자동차 채널에서 똥차 후륙이라고 뭐 차 리빌드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은 아니지만 중고차를 합리적으로 구매해서 새 차 못지않게 효율적으로 타는 어떤 방법이랄까?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서 저는 추가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도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제 차는 08년형 07년식 에쿠스 JS330 물론 엔진 모델을 조금 세분화하자면 MPI 방식 오히려 MPI 방식이라고 불리는 6기통 차량입니다. 모두가 어떤 자동차의 스펙이나 이런 걸 다 알지 못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말하자면 3300cc짜리 대형 승용차입니다. 지금이야 뭐 제네시스가 있고 하지만 더 이상 큰 차가 없었죠. 대형 세단 중에 하나였으니까 심지어 뭐 엔진 배기량은 다르지만 대통령도 이 차를 타고 의전용으로도 이 차를 타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행사 갔을 때 행사 촬영 갔을 때 이 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막 쫓아가서 찍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예전에도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 이런 것 때문에 에코스를 선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생각에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 별개로 유지관리비, 보험료, 세금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 번쯤은 고민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차를 구매할 때부터 야 이거를 타다가 나중에 LPG로 개조하면 좀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구매한 게 바로 에코스 차량이고 그냥 LPG로 나오는 예를 들면 뭐 오피러스 지금 뭐 거의 많이 바뀌어서 LPG 차를 일반인도 다 살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장애인만 사거나 아니면 영업용 차량만 LPG로 개조하거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이 바뀐 후에 마음대로 LPG를 차를 신차를 살 수도 있고 중고차를 살 수도 있지만 저는 뭐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세컨카를 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금 뭐 돌아다니는데 부담 없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괜찮고 이런 면에서 가스차로 구매하려고 했더니 가스차도 역시나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 같은 연식이라고 봤을 때 중고차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오피러스 LPG랑 비교할 수 있겠죠. 같은 연식에 같은 엔진에 껍데기만 다른 같은 회사 차니까 오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 부활로 나오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LPG 차 전용으로 나왔지만 그 차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 게 영업용 차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게 덜 험하게 탔을까? 라는 데 의심이 들어서 그러면 같은 차 중에 에쿠스밖에 없는데 이 차는 LPG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아예 그냥 뭐 문제없는 차라고 하면 LPG로 개조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된 거죠.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1년 동안 타면서 과연 문제는 없는지 만족도는 있는지 그냥 탄 거죠. 물론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짧은 거리 출퇴근 왕복 20km 편도 10km 정도의 출퇴근만 하는 데 있어서는 연료비가 크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니까 휘발유로 그냥 타고 다녔어요. 근데 타보니까 만족감 높고 문제 없고 트러블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개조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에 개조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문제없이 만족도 높게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개조할 때 뭐 다들 뭐라고 하냐면 본전 생각 때문에 과연 개조비를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1년에 2만 킬로까지는 못 탔습니다. 만 킬로는 조금 더 높게 더 탔지만 그 개조 비용 200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회수했다고 보죠. 연료비로. 그러면 1년 정도 더 타면 100만 원이 추가로 회수가 되는데 투자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개조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질문하신 거는 만족도는 있습니까? 어디서 하셨습니까? 연비는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사실 좀 애매한 게 사람마다 운전 성향이 다르고 주행 성향이 다르니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제 운전 스타일 제 기준에 맞춰서는 다음번에 다시 개조를 할 일이 있다면 그냥 고민 없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특히나 연료비가 완전히 막 천정부지로 치솟은 마당에 LPG 연료비 지금 한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1,1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00원에 육박하는 휘발유 2,000원에 육박하는 그 연료비 대비해서 결국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은 연비가 좋으니까 그걸 빼고 이 차 기준으로 연비가 리터당 5km를 가는데 2,000원을 낸다 쳐요. 근데 얘는 리터당 5km로 잡아도 2,000원이면 2리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10km네? 2,000원에 10km 가고 휘발유는 2,000원에 5km밖에 못 가면 거기서 벌써 곱하기 두 배는 운행이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개조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다만 만약에 LPG차, LPG로 나온 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차량의 개조는 가능한 한 안 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뭐를 억지로 개조를 하는 거는 필요 없지만 이런 차 같은 경우는 LPG차가 안 나오고 꼭 원한다고 하면은 LPG 개조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LPG 개조를 했던 차 중에 골라야 된다는 거죠. 또 뭐 LPG 개조 아닌 것 중에 뭐 있지? 대형차? BMW 뭐 7시리즈 타고 싶어. 근데 LPG로 개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LPG 개조 뭐랄까 그 하는 업체에서도 7시리즈 개조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다. 그러면은 다양한 사례라든지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개조를 조금 좀 뭐랄까 조심스러워 하는 거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개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심지어 CNG 그냥 버스에 넣는 가스 천연가스 이런 것까지 개조를 해버리는 그런 차인데 그러면 부담이 없다는 거지 도전을 하기에. 그래서 저는 개조를 결과적으로는 개조를 하게 됐다는 거고 개조를 하려면 뭐 많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그 차종으로 개조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차주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느냐. 첫째, 연료비 절감. 둘째, 연료비 절감. 셋째, 연료비 절감. 200만 원 넣고 1년 동안 200만 원 세이브 하는 거야. 부득이하게 차를 팔아야 된다거나 LPG로 개조했는데 5개월 만에 차가 뻗어가지고 막 그런다거나 그런 경우는 손실이 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LPG로 개조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중고차 어느 거를 사더라도 5개월 만에 뻥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년 만에 사고 나서 폐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증이 나서 팔 수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하면은 어차피 나는 손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손해율이라든지 그 실패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1년간 지켜보고 검증하고 시간을 가진 후에 개조를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그 연예인들 많이 타던 그런 차들 보면은 뭐 5천 몇백 cc 막 그렇잖아. 6천 몇백 cc였나? 뭐 휘발유예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LPG로 개조해버려. 그럼 연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물론 연비는 좀 떨어지겠지. 휘발유를 예를 들어서 5km 간다고 하면 뭐 LPG로 4km 정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그걸로 아까 얘기한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벌써 50%가 아니더라도 30-40%까지는 연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개인이 스타크래프트를 맨날 뭘 일이 뭐가 있습니까? 번거로우면 그냥 휘발유 넣고 다니세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내가 주말마다 한 달에 주말에 한 두 번 정도는 이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싶다 그러면 LPG 개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스타크래프트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그 뭐 엄청 오래된 스타크래프트 막 썩은 90몇 년식 이런 것들 뭐 개조된 거 한 600만 원에 나와요.
그러면 주말차로 그냥 막 다니기에는, 아니면 차박하는데 캠핑으로 다니기에는 스타크래프트 짱이지 뭐. 뭐 개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구조 변경할 이유가 있나? 뭐 개조할 필요가 있나? 어? 심지어 뒤에 딱 누르면은 풀플레 침대 되는데, 심지어 전동으로 침대가 되는데 굳이 침대 만들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야 이거는 이런 사례가 있고 저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개조하지 마라 뭐해라 한다지만 결국은 개조가 답이라는 거죠. 전기 휘발유도 하이브리드지만 이것처럼 가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예요. LPG로 그냥 막 다니다가 기름 떠 가스 떨어지면 휘발유로 전환하고, 휘발유로 시동 걸고 가스로 움직이고, 버스도 전기차로 바뀌기 전에 가스하고 있고, 지금 택시도 차차 전기로 바뀌고 있지만 가스로 대부분, 전부 다 가스차고.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스 연료에 대한 성능은 이미 검증됐다는 거죠. 다만 단거리, 그 다음에 짧은 거리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그리고 지금 LPI 방식이 아닌 옛날 가스차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뭐 가스에 대한 뭐 그 뭐랬지 이질감 같은 게 있다는 거, 그런 거 제외하고는 뭐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SM5가 아니고 삼성자동차의 QM6 SUV 같은 경우는 가스 전용 SUV가 나와요. 그러면 걔는 실제로 가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땅 넣으면은, 그 몇 리터인지 나 저번에 재원 봤는데 까먹었네. 만땅 넣으면은 한 250km 시내에 탄다는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QM6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한 400km급으로 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달리는 거 뭐 그런 이렇게 장거리 뭐 이런 거에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얘 같은 경우는 시내에도 연비가 괜찮은 편이야. 배기량이 3300cc니까 연료와 엔진 배기량에 따른 출력의 궁합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뭐 연비가 잘 나오는지 뭐 이러는 건지는 정확하게 내가 메카닉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냥 막 타도 300km, 그러니까 5만원, 지금은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한, 지금 좀 전에 얼마 넣었더라? 54,000원 넣었지만, 가스값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4만원 정도는 만땅인데 있어. 바람을 넣고 갈까? 뭐 전에는 4만원 만땅도 됐다가 45,000원 만땅도 됐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4만원에 350km, 370km를 타는데, 그럼 벌써 연료비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LPG 개조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고민을 할까? 수리는 솔직히 LPG 그 연료 공급해주는 ECU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수리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LPG 연료를 이렇게 뿜어주는 그거를 흡기 쪽이었나 그쪽에다 이제 구멍 내가지고 연료를 이렇게 쏴주는 분사장치, 인젝터를 심는데, 만약에 그냥 돌리고 싶으면 그냥 뚜껑 바꿔버리면 돼. 새 걸로 뚫었잖아요. 아니면 그 맥고라이 하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돌릴 일은 없지만 돌리는데도 그렇게 뭐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스통에다가 ECU에다가 뭐 연료 펌프에다가 뭐 이런 것들 뭐 들어가는 돈이었지, 이거 그대로 놔두고 뚜껑만 그냥 연료 안 쓴다고 그냥 해버리면 그냥 휘발유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은 차, 신형 이런 거 타면 좋겠지만, 그냥 가장 합리적으로 중고차를 타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타야 될까? 관리 잘 된 대형차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체어맨, 오피러스, 에코스 뭐 이런 거 뭐 썩어도 준치라고, 그냥 편해요. 엄청 편해요. 연료비까지 절약하면서 타고 싶다라고 하면은 LPG 개조를 나는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인식의 문제 때문인지, LPG 개조에 대한 인식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악덕 업체들, 먹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개조해놓고 째버린다든지 막 이런 업체들이 생기면서 그 개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고 막 이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업체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튜닝은 아니지 개조를 진행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랜저 중에 Q270이라는 차 종이 있었는데, 그 차가 시세가 450이었나 450에서 뭐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 수가 없었어요. LPG 차를.
뭐 그럼 한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그냥 썩은 에코스 가져다가 개조해서 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는 정비비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 안 했고, 어느 정도 그 컨디션이 좋은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값을 주고, 물론 이미 막 떨어졌지만 10분의 1 막 이렇게 떨어졌지만 제값을 주고 중고차를 선택해서 컨디션을 확인시킨 후에 LPG 개조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LPG 개조를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커뮤니티에서도 뭐 이래저래 뭐 이런 뭐 이렇다던데 저렇다던데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일단 그리고 싸게 하세요. 싸게. 비싸게 하는 건 의미 없을 거 없고 싸게 개조하십시오. 그리고 멀리 차 보내는 거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 재미있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영상 중에 알게 모르게 또 재밌는 영상들 알찬 영상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다른 많은 콘텐츠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유리나무였습니다.